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갑작스러운 내부 순환로 통제로 많은 시민들이 오늘 아침에 출근길 그리고 현재 퇴근길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회도로 정체도 꽤 심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0시부터 이 내부 순환로 사근 램프에서 기름 램프 양방향이 통제되면서 이 출근길 그리고 현재 퇴근길의 우회도로 통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정릉천 고가의 대형 케이블 결함의 복구에는 약 3개월 정도가 걸릴 전망인데요. 완전한 복구 전에 임시 교각 설치로 차량 통행은 한 달 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 VCR 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종암에서 성동 구간이 통제된 첫날 아침, 서울시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끊어진 케이블, 텐던을 복구하는 데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하게 임시 조각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한 뒤에 저희도 지금 대부분 한 3달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차량 통행을 제외하고 하지만 완전한 복구에 앞서 임시 교각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한 달 뒤에는 통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텐던이 끊어지는 현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됐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신속히 폐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서울시가 우회로로 안내한 종암로와 고산자로 등에서 출근길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내부순환로 기름램프에서 북부간선도로 월릉나들목까지 구간 등 우회하는 차량들로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특히 통제 조치에 대해 모르고 나온 시민들로 인해 혼잡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통제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1사 6호선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10시, 오후 6시에서 9시 모두 16회 증편하고 버스도 11개 노선, 90회 운행을 늘렸습니다. TBS 김정원입니다. 네, 정릉천 고가가 복귀되기까지 3개월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임시 교각으로 그나마 한 달 후부터 통행이 재개된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이 점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죠. 네, 어제 서울시가 교통 통제를 발표하면서 우회로로 안내한 종암로와 고산자로 등에서 출근길에 심한 지정체를 빚었습니다. 네. 평소라면 월곡역 인근에서 내부 순환으로 진입했을 차량들이 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시내로 향하는 터라 월곡에서 고려대 재계동 일대가 특히 심각한 정체를 보였습니다. 통제 구간을 이용하던 시민 일부는 전날 서울시 발표를 보고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서 이날 대중교통도 평소보다 혼잡했습니다. 네, 네. 그랬겠네요. 네. 네, 다소 급작스럽게 좀 통제 결정이 내려진 만큼 통제 소식을 또 전해듣지 못한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해당 구간을 이용하던 운전자들 앞으로 어떤 우회로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성산 방향 내부 순환로 월곡 램프를 이용하던 차량들은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월릉 IC에서 하월곡 IC로 이동하고 마장 램프 진입 차량은 종암로에서 내부 순환로 기름 IC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수 방향 내부 순환로 월곡 램프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북부간선도로 하월곡 IC에서 동부간선도 또는 조감로를 따라 이동하고 마장 진출 램프 이용 차량은 정릉 IC에서 아리랑로를 지나서 보문로로 기름 IC에서 종암로로 우회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을 지나는 대중교통을 증편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지하철 1사 6호선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모두 16회 증편 운행했고요. 버스는 11개 노선에 90회를 추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서울시는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이 정릉천 고가 통제 관련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시는 정릉천 고가교 시설물에서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앞으로의 교통 통제 상황과 시설 복구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시는 시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통제 간판과 현수막 설치를 확대하고 이 모범 운전원을 3교대로 총 240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한 추가 손상 부위 확인을 위해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보수 보강 방법과 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시민들이 당분간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회로나 대중교통 좀 이용해 주시고요. 이 결함 현장의 복귀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치매 노인이 20년마다 2배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위 암보다 무서운 치매로
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가 이 주거 환경 변화를 통해서 어르신의 치매 속도를 늦추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국내 최초로 내놨다고요. 네, 서울시는 치매 어르신은 물론이고 인지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일반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서도 집 안팎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치매를 예방하고 또 인지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네, 서울시 광역 치매센터에 등록된 제가 치매 환자의 62.7%는 시설이 아닌 집에서 치료 중이고 전문 간병인이 아닌 가족이 간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간병 부담이 커지다 보니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과 자살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이 더 악화된다거나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와 같이 또 다른 사회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서 적절한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치매를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매가 예방된다고 하니까 네. 저도 한번 미리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것들 바꾸면 되나요? 네, 이 가이드북에 실린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 치매가 진행이 되면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하게 돼서 거울을 두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는 화장실의 거울을 블라인드로 덮어두게 되면 함께 사는 가족에게 큰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지 건강이 약한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열쇠와 안경, 돈과 지갑처럼 중요한 물건은 항상 같은 장소에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추억이 담긴 친숙한 물건이나 액자 등을 놓아두면 치매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부엌에는 칼이나 가위처럼 이 날카로운 도구를 찬장 안에 넣어두고 잠금 장치를 하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면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이 치매 고위험군과 치매 가정의 실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상자들의 인지 건강 변화를 6개월 동안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또 입증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에서 이 독거 가구는 36%, 부부 가구 경우는 78%나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만족도도 최대 36%나 상승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25개 구청과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에서 누구나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서울시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북으로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주거 환경 바꿔서 치매 속도 늦추고 또 나아가서 예방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치매 환자와 같이 생활하는 분들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이렇게 좀 바꿔놓으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한국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기점을 마련한 이 점태일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평생이란 평화시장 근처에 전용 기념관 건립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평화시장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다가 병들고 또 해고되는 어린 여성들을 보면서 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전태일은 1970년 11월에 이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해서 숨을 거뒀습니다. 지금도 평화시장 일대에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분신한 이 전태일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네. 전태일의 흉상, 전태일 다리, 전태일 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선거 때 정치인들이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하거나 노동단체 행사일을 제외하면 잊혀진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서울시는 평화시장이 역사가 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각되지 못했다면서 기념관을 세워서 일대를 명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정말 전태일 역사 기념관 건립은 노동계의 수건 사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사업 추진에 중요한 게 땅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 부지가 제한이 돼 왔었지만 네. 대부분 너무 크거나 매입이 어려워서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네. 평화시장은 낙후가 되긴 했지만 일대 지가는 매우 높은 편인데요. 네, 비싼 편이죠. 네, 그래서 시는 적정 부지를 마련하고 사회 합의를 도출하고자 오늘 4월부터 7월까지 이 기념관 건립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부지만 확정된다면 기념관의 규모와 전시 콘텐츠는 금방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태일 분신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또 노동자 스스로도 환경을 개선해보려 노력하는 계기가 됐었죠. 네, 이 노동운동을 촉발시키면서 우리 현대사회 정말 한 획을 그은 인물인 만큼 기념관 건립 사업이 좀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